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제가 책 리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어느덧 루팅 클럽을 진행하게 된 지도 벌써 3년 차가 되었어요. 그중에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독서 루틴입니다. 첫회 제가 12권의 책을 선정해서 읽었고, 그러고 났더니 딱히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막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12권을 더해서 제가 24권을 완독을 했고, 제가 요즘에 아침마다 뭔가 게으름과 나태가 찾아올 때마다 정말 다이어리에다가 표시해놓고 이렇게 매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괜히 나는 뭘 해도 할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뭔가를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36권이라고 하는 책을 목표로 지금 잡고 있고, 이제 저는 올해도 제가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도 아직은 독서 초보로서 아직 저도 어려운 책이나 좀 철학적인 얘기는 다가가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영상을 보면 올려주시는 책, 정말 좋은 책 리뷰가 많잖아요. 근데 저도 좀 있어 보이고 싶어서 따라 읽었던 책들도 몇권 있긴 해요. 근데 역시나 제게는 좀 아직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저처럼 독서 새싹인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리뷰입니다. 추천하고자 하는 책은 총 6권이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에세이집을 좋아하는 독서 펜싱러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독서 새싹이에게 새로운 소설의 세계를 오픈해 주었던 정말 재미있었던 책 소설 6권을 뽑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거는 베스트셀러여서 들어본 책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거는 사실 유명하진 않은 책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정말 재미를 보장하는 그 중심으로만 이 책을 선정했기 때문에 처음 소설에 재미를 붙이시거나 책을 읽는 데 습관을 들이시기 위한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나미야 잡화점의 일본 소설입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기도 했고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책 표지도 정말 너무 예쁘고요. 자, 일단 일본 소설이라고 하면 벌써 반감부터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몰라요. 왜냐면 저도 일본 소설은 일단 사람 이름 외운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일본 그 소설의 정서를 좀 딱히 즐기지를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읽지 않다가 이 책이 워낙 또 유명하기도 하고 나는 받아서 한번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와,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우선, 네, 맞아요. 판타지적이기도 하고, 처음에는 좀 사람 이름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긴 했어요. 그런데, 한두 챕터 정도 지나가고 나니까, 이게 몰입감이 그냥 일반 무책들이랑 정말 달랐어요. 거의 밤에 한두 시까지, 한 시간, 두 시간에 그냥 거의 빠져서 읽게 되더라고요. 이 책은요, 현실과 과거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인물과 인물들이 연결되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집중하다 읽다 보면 하게 되는 경우가 진짜 진짜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또 반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읽으시면 내가 이책한 권을 덮을 때왜 대부분 결말에서 되게 좀 실망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결말까지도 너무나도 좋았던 책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일본 소설에 대한 편견이 있으시다면 한번 이 책으로 시작해 보시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 책은요, 바로 위저드 베이커리입니다. 이 책은요, 국내 소설인데다가 청소년 문학 서적이에요.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 책이 너무 길지도 않고 이렇게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판타지적이에요. 제가 판타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싱겁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책은 뒤로 갈수록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일단 결론이 내가 생각했던 거에서 약간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고 제가 이 책을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같이 공유를 했었거든요.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가장 좋았던 부분은 결론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결론이 두 개라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 또 자녀가 함께 읽는다면 정말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세 번째는 바로 저주토끼입니다. 이건 베스트셀러였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 책은 사실 제가 라디오를 켜면 그 부커상 정보라 작가의 인터뷰가 너무 라디오에서 정말 쏟아져 나왔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책 표지를 봤는데 좀 책이 좀 뭔가 약간 마력이 있는 표지였어요. 역시 표지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솔직히 혹시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기묘한 이야기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약간 기묘한 이야기의 한국판을 책으로 읽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각각의 이야기와 스토리가 다 달라요. 이제 단편적이거든요, 다. 그리고 모든 결말은 정말 모두 비극적이고 잔인하고 되게 끔찍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글을 읽고 나면 좀 찝찝함이 남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스포는 아닌 게 인터뷰에서도 작가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묘하고 약간 섬뜩한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네 번째는요,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비행기 안에서 오가는 길에 거의 완독을 했어요. 이 책의 전반적인 다 내용은 사실상 두 사람이 헤어져 있으면서 두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들의 연애, 과거 연애 이야기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쓰여진 글들이어가지고 약간 답답하기도 하고 좀 쓸쓸하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소설들과 같이 현실 속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어떤 로맨스로 끝이 나기는 하는데, 이 책을 추천드리는 건 정말 스타벅스에서 약간 가볍게 비 오는 날 약간 블랙커피 하나 시켜놓고 아메리카노 하나 시켜놓고 마시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되게 굉장히 괜찮은 책인 것 같고, 연인이랑 이렇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분들께는 너무 희망고문적인 책이어가지고 아픔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간단하지만 좀 우리가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걸 영문판으로 먼저 읽고 한국어판으로 읽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책 제목대로. 이 책을 읽으면서 누군가 천국에서 나는 누구를 만날까? 당연히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든 생각은 되게 생명을 빚지면서 사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줬던, 이거는 좀 깊이 있는 책이었어요. 끝으로 여섯 번째는요, 바로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입니다. 국내 작가가 썼기 때문에 정서가 그대로, 우리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한 책이에요. 그래서 공감도 굉장히 많이 되실 거고, 주변 편의점이 너무 많죠. 그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다 써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읽으시면서 굉장히 상상도 많이 할 수 있는 책일 겁니다. 저는 이걸 종이책으로 먼저 읽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가 밀리의 서재를 구독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보니까 밀리의 서재 오디오북으로 전체 1위를 한 책이더라고요. 와, 근데 저는 이 책은 진짜 감히 오디오북을 읽으시리라고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성우분들의 맛깔나는 이런 목소리와 효과음, 그 다음에 배경음들이 이 상상력을 정말 극대화시켰어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독서를 취미로 붙이려면 책이 재미있어야 하잖아요. 저는 그러려면 재미있는 책부터 권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내가 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는 무슨 책을 읽을지 그 책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야 계속해서 독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쉬는 시간에 다른 영상 매체보다는 책을 먼저 떠올리고 어딜 가든지 책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종이 페이퍼북도 좋지만, 사실은 책을 읽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읽는 건 너무 많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짬나는 시간을 되게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누굴 기다리거나 아니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5분, 10분 이렇게 남잖아요. 그 시간에 저는 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굳이 시간을 내지 않고 그 시간에 읽으면 조금 덜 지루하기도 하고 누가 늦는다고 해도 화가 덜 나더라고요. 그렇게 읽어도 하루에 그 시간들이 꽤 길어서 다 합치면 거의 한 30페이지에서 40페이지 정도 읽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여러분은 거의 한 권을 완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걸 습관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루틴클럽 오셔서 무료로 이제 진행되니 정말 자유롭게 저희 어떤 분들은 그냥 사진 한 장 찍어서 올리시기도 하고, 바쁘셨던 때는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읽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인증을 남기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생활에 독서 습관을 만드시기를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저희 독서 새싹이 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책이나 어려운 책은 아마 더 많은 유튜버 분들이나 리뷰어 분들께서 굉장히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독서 새싹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음에는 소설이 아닌 다른 장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뵐 거고요. 23년에는 여러분 모두 리스트에 정리되어 있는 대로 모두 다 완료 리스트를 만들 수 있기를 소원해봅니다. 저도 36권 꼭
완독해서 또 제 자신을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